네, 안녕하세요. 빨갛게입니다. 네, 고해상도 인공지능 영상분석 스마트 시티 관련 종목이죠. 대신증권이고요. 네, 수혜측 결과가 공시가 됐습니다. 빈텔이죠. 네, 밴드 상단으로 공모가 결정이 됐고, 8,900원이 된 거죠. 청약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네, 공모가 8,900원에 결정이 됐고요. 7,500에서 8,900원 사이에 네, 일반 투자자 50만 주 배정을 할 거고요. 우리 사주 10만 주5% 배정이 있고, 기관 투자자 70%, 일반 투자자 25%. 가장 중요한 수혜측 경쟁률이 558 나왔습니다. 네, 안 좋죠. 네. 그런데, 금액이 밴드 상단에 들어온 이유는, 근데 가격 분포로 보면 8,900원이 51.18%입니다. 네, 조금은 이 가격에 했다는 거는, 네, 일반 투자자가 투자를 했을 때 상장일 당일날 변동성으로, 가져갈 수익이 안 보인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사실상. 기간 하락을 보면은, 네, 이게 전체 물량이 미하락입니다. 미하락이, 7억 1000만. 7억 1,400만, 네, 7억 8,200만 전체 물량이. 그러니까 뭐한8% 정도가 네, 하락을 했다는 뜻이고 거의 뭐 하락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이 정도는. 참고로 희망 공모가는 네, 셀바스 A랑 위세 아이텍을 비교급으로 사는데 셀바스 AI가 지금 5,870원이고 네, 기준 주가가 이때 7,374원으로 결정을 했죠. 주가는 네, 투자 설명서상보다 네, 20% 정도 빠진 상태고 위세 아이텍은 네, 현재 1,800원입니다. 한6% 정도 내려온 거죠.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사실상 뭐10% 이상 주가가 내려온 상태고, 그러면 적용 PER이 난 10% 이상 줄어야 되겠죠. 그럼 3 정도 빼면 한 17배, 멀티플을 17배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다면 사실상 밴드 상단은 네, 한 7,500원 정도 되는 거죠. 사실, 네. 그렇게 계산이 됐다 그러면은, 할인율을 뭐이 정도 준다고 동일하게 계산을 했다 그러면은, 네. 12,263원에서 한 15%를 제한다 그러면은, 네, 한 9,500원 정도가 나오는데, 네, 뭐, 비교 기업과 주가 차이가 뭐 멀티플로 따졌을 때한 600원 정도밖에 올라갈 길이가 안 보이죠. 뭐 이런 식의 계산, 상대적인 계산 방법이 100% 맞진 않죠, 당연히. 네. 그러나 상장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이제 상장된 업체의 멀티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투자 설명서에 참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식으로 줄어든 네, 주가만큼 감안을 해야 되고요. 주가 상승기에는 네, 투자 설명서 시점이 수개월 전으로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만큼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상장일날 올라갈 수 있는 네, 이 확정가보다 올라갈 수 있는 갭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공모 자체도 투자하긴 좋은데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주가가 내려온 경우에는 네, 투자 설명서 상에 나와 있는 금액이랑 현재 주가 사이의 괴리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다가 네, 공모가를 산정할 때 나왔던 네, 순이익은 2024년 추정 당기 수익,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네, 투자 순이익이기 때문에 불과 1년 전만 해도 네, 이런 종목들이 상장한다 그러면은 네, 좋았죠. 스마트 시티, 네, 테마가 좋아요. 네, 테마는 좋은데 과연 산당 시에 시장에서 네, 이런 금액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자꾸 생기는 거죠. 네,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